감사합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주 핸드폰을 봐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 민주당 국회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사개특위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에서 모든 국회 회의장을 점거해가지고 회의를 못 열게 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를 열더라도 제가 가지 않으면은 민주당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열지를 못하고 의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자꾸 핸드폰을 보면서 국회 열기를 기다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 사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문제입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명박 후보가 바로 이 빌딩 5층에 오셔가지고 약 50분간 김대중 대통령님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약 40분을 남북관계, 햇볕정책만이 살 길이다 하는 얘기를 혼혈을 바쳐서 설명을 하니까 이명박 후보가 다섯 번이나 각하 저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측에서는 이동관 전 청와대 공보수석이 특보 자격으로 와서 배석을 했는데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해서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 다섯 번의 약속을 믿고 이명박 대통령은 굉장히 사업가 출신으로 실사구시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그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과 대치 상태를 하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분들을 동교동으로 모셔다가 80이 돼가는 나도 이렇게 저항하는데 왜 저항하지 못하느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대통령님 앞에서는 하겠다 하고 돌아가서는 골프 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안 되겠다.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 3.1 구국 선언 같은 것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자. 이걸 성안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시던데 최경환 비서관을 통해서 내 몸의 절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홍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자 그 연결식장에서 권양숙 여사님을 땡볕에서 붙들고 오열하시고 나서 바로 3개월 후에 운명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저는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 상당한 대치관계를 이루어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두어 차례 뭐 개별적으로 뵌 게 아니라 우연히 뵈서 너무나
대북 정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대통령님에게 하신 말씀을 죄송하게 생각하니까 이해를 해달라라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특유의 착한 말씀으로 박 대표님, 저는 그런 것 다 잊고 지금 박 대표님이 저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한홍구 교수님이나 김옥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똑같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날 김대중의 사상을 딱이 시대 정신에 맞게 한마디로 옹축한다고 하면은 햇볕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햇볕 정책을 가장 잘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2년간 모든 방송이나 사석에서 또는 공적 강연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진보 개혁 세력의 집권이 다시 온다 하는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진보 개혁 세력이 재집권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약속하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위기 및 위험요인, 노동문제, 관료제에 대한 위기, 특히 제 입장에서는 호남정치의 위기는 제가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에 수개월 전부터 경고했던 북경노적사, 이 쓰나미가 올 것이다. 즉 북경노적사는 북핵,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청와대나 현 정부나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나 대책도 없고 무조건 우리는 잘한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우리는 이긴다 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오만하지 마라.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오만이다.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 4.13 재보궐 선거에서 5대 0으로 민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인 황교안, 나경원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꾸 1대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볼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북경 노적사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라 정부나 집권 여당이 겸손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내년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한 패배를 어쩌면 감수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촛불이 만들어준 천근 같은 문재인 정부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재집권해야 됩니다. 아까 한홍욱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김대중 정부 5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혼신의 힘을 바쳤지만은 저는 또 다른 팀을 만들어서 김대중 정부의 최대의 개혁은 정권 재창출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제가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 살고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님도 뵙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간부들과 얘기를 했을 때 저는 5년간 김대중 정부의 최대의 개혁은 정권 재창출로 생각하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혁신은 정권 재창출이다 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낭만적 민주주의 사고를 가지셨는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에게는 제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야당하자 깨끗하게 야당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야당의 길을 가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러한 서거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서 진보 개혁 정권으로 재창출해야만이 민주주의도 서민경제도 남북관계도 살아나고 특히 제 입장에서는 호남도 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은 촛불로 연결됩니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이 하나가 될 때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도 성공하고 정권 창출도 될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진보개혁 정권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통합과 협력을 해서 그 길로 매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